굳이 포토 작업을 안 해도요, 요거 그대로 분밭에 갖다 심어도, 떼어내서 심어도 잘 삽니다. 네, 요거 뿌리 내리는 것까지 해서 같이 해서 올려보겠습니다. 8월 2일 호박 삽목 5일차고요. 아직 어두워서 그런데 이렇게 하얀 것들, 뿌리가 겉으로 나오고 있습니다. 네, 참외도 상태가 좋고요. 호박 삽목 한 거를 가지고 들어와서요, 요거를 빈 공간에다 식재를 할 겁니다. 그러면 한 두세 달, 8월, 9월, 10월, 한 달 반, 두 달이니까 충분히 애호박은 달립니다. 가을 되면 애호박이 엄청 달리죠.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 뿌리가 잘 났습니다. 이렇게요. 줄기 부분에서 꼭 나는 거예요, 뿌리는. 네, 이렇게 줄을 맞춰서 그냥 아주 간편하게 심었어요. 그리고 이게 이제 활착이 되면 비료를 주면은 좋습니다. 네, 그러면 쭉쭉 앞으로 뻗어나갈 거예요. 참외 삽목한 모종을 가지고 들어왔고요. 지금 심어도 충분히 먹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쭉 일렬로 심어 놓겠습니다. 네, 이런 식으로 뿌리가 났어요. 네, 열어줍니다. 열어줘 가지고 들어왔어요. 네, 이렇게 심고요. 또 뒤쪽에도 좀 있습니다. 뒤쪽에도 한 10여 주 심어 놨어요. 총한 20여 주입니다. 주수로는.